이성의 KBS 신임 이사가 엊그제 KBS 노동조합이 참여한 국회의원 측회에서 해결 원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성매 이사는 가짜뉴스가 없었다면 이 정권은 절대 탄생할 수 없는 정권이었다. 최순실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가짜를 진짜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처참하게 망가질 것이며 거기에 앞장서겠다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탄핵보다 더 깊은 탄핵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수인들 철저하게 처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KBS란 공영방송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여해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할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미 진실로 확인된 보도를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권 퇴진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KBS 이사회는 정치권은 부당한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구성원들을 지켜내고 KBS가 진정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 이사회 이런 사람의 발언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영방송에 이사가 되었던 말입니까? 이번 이성매 이사의 언행으로 KBS가 정파적이라는 편견이 확산될 것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은 이사회와 사장, 나아가서 KBS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시급히 이사 선임 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의식은 항상 있어왔지만 매번 무산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동안 당 차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